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의 최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두 장 건너뛰어서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암은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잘 또 쉬게 해주시고 정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인천지방 또 이렇게 날이 개어서 또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이 새날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 주님께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여 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26장입니다. 우시야 왕의 사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90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3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스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스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스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때의 왕이 우시아였습니다. 이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우시아는 52년간 통치했던 꽤 오래 통치했던 왕이죠. 두 번째로 오래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제일 그 오랫동안 통치하신 분은 이 므낫세 왕으로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우시아는 52년간 통치했던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말년에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내전도 있었고 이랬던 이제 아마샤를 이제 이어서 이제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 16세 때에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인이었습니다. 그 요골리아라고 그렇게 돼 있고 4절에 갑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참 이 그 아마샤가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도중에 또 이렇게 변심을 하고 배교를 했던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우시아도 참 괜찮은 왕으로 쭉 나가다가 말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제사장이 해야 될 분량을 자기가 하는 바람에 그 문둥병에 걸렸던 참 불운한 왕이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항상 왕의 그 배후에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시대 때는 사무엘이 있었죠. 다윗 때는 나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아히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우시아 때도 여기에 스가랴라는 참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이분이 늘 하나님을 찾았고 묵시를 보았고 그리고는 늘 왕을 이렇게 도왔던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6절에 갑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또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 블레셋의 다섯 성읍에 해당되는 이 성읍 가운데 여러 성읍을 이렇게 다 쳐부시고 그걸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때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우스야 왕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또 구르바알에 사는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스야 왕의 정말 이 초기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8절에 갑니다. 암몬 사람들조차도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다. 참 이거 암몬이 또 적지 않은 적이었는데 또 이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우스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의 명성이 아주 저 이집트까지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또 성급이 망대에 세워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치적은 아주 뭐 높이 평가할 만하죠. 또 광야에는 망대를 세웁니다. 또 물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 이르라. 참 정치를 잘하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읍도 많이 건축해주고 또 이렇게 샘도 많이 파서 농사를 짓게 하고 참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스야에게는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가에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다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이 군대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아주 이런 조직을 갖추고 그의 휘하의 군대는 이 30만 7,500명이라 아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며 또 우스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다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또 이 성과 뒤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 이건 하나님의 도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심을 얻어 아주 그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래서 막 군대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그 무기 또 그들의 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뭐 물매까지 그냥 준비를 다 해서 무장을 시켰으니 아주 이 우시야 군대가 유명해서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두렵게 했던 이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잘 나갔던 우시야가 말년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우리는 항상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그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을 행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데 이거는 제사장 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은 거기 옆에 서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릅니다.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여기에는 왕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범죄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스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말도 무시를 하는데 그러다가 화를 막 냅니다. 화를 냈어요. 제사장에게.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 지금 혼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으므로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시고 나간 게 아니라 이거 나병 환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여기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나병이 생겼으니 빨리 속히 그들이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게 됐습니다. 참 이게 우시야 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법도를 어기고 그가 제사장이 쓰드리는 향단에 자기가 향을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나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 당시 그 제사장들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궁중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환자가 나병이 생기면은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병임을 진찰을 받아야 돼요. 또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제사장 다 보고 이분이 나병에서 나았다고 선언이 돼야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이제 성소 곁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몸을 정결케 하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완전히 해방이 되는 이런 정결법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걸 나 환자가 됐으니 이 왕은 더 이상 왕의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자에도 앉지 못합니다. 그 별궁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내셔야 됩니다. 별궁 지은다는 것은 백성들과 격리가 되고 모든 세상 일에 격리가 되는 거죠. 이런 수모를 지금 우시야 왕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담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다. 그 뭐 이거는 시간을 끌 사안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다. 별궁에서 살 때는 아무 정치 못해요. 그의 아들인 요담이 대신 왕의 일을 합니다. 왕세자가. 그래서 이제 이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남은 세종의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이게 별궁에 거한 지가 한 얼마나 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한 5년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또 3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도 첫반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해서 왕의 궁에도 그가 장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쯤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구약 성경 974쪽에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병 환자 걸렸으니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고 다 또 불결하게 보이잖아요. 이 왕이 그러니. 근데 왕이 이 나병 환자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고 아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고 있던 이사야.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보니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천상 회의로 이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신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나병 이게 도단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사역에 대했으니 이사야는 평생 뭡니까? 이런 나병과 같이 불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이거를 입술께 깨끗해하는 운동, 회개하는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운동을 평생 펼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왕의 그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그 역대하 이제 27장을 들어갑니다. 27장 이제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이제 즉위할 때에 이때에 정식으로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 25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25세라는 이것이 우시아 왕이 출등해부터 이제 카운트 됐기 때문에 한데 그가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한 것은 이거보다 한 5년 혹은 3년 앞서부터 이렇게 이제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비교적 짧게 이렇게 다스린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여루사요 사독의 딸입니다. 이게 사독의 딸이라는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아버지 우시아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 아마샤도 그랬고 하나님께 정직히 다 행했어요. 행에다가 이게 이제 교만이 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예배 큰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그 요담도 아버지 보시기에 또 할아버지 보신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거기는 함부로 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해서 절대 안 들어가죠. 요담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 왕이 그런 범죄를 행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사야 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가 요담 왕이 그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을 했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2부 예배 때 이사야 우리 32장을 공부했습니다만 거기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서 이 오벨이라는 이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 오벨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고 했던 회복의 역사를 어저께 읽었는데 바로 이 오벨은 이 다윗 솔로몬 때에 그게 이제 성벽으로 건축한 것인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위성도시예요. 동남쪽에 있습니다. 이 오벨 성벽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불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이게 이제 암몬 왕의 치적이죠. 또 암몬 자손과 이렇게 요담 왕의 치적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조공으로 바칩니다. 암몬이 대단한 신나는 일이죠. 그리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같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요담 왕의 그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졌습니다. 아 요담이 어떻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 올라서 이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하는 게 요게 오늘 2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26장과 27장을 통해서 우리 우스야 왕의 죽던 것과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던 것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은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2024년 봄학기를 이제 종강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업 장소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또 거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래 우리 양화진 갈 계획은 이번 우리 봄학기 MT를 그곳에 가서 한 1박 2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장소인데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에서 가깝고 언젠가는 갈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도마의 선교 행적지에 따라서 우리 부산을 거쳐서
김해 갔다가 김해에서 대구로 가서 그리고 대구에서 이렇게 칠곡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거기서 1박을 하고 그리고 김천에 가서 또 이제 영주에 가서 도마상을 보고 했던 그런 일정을 하느라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종강 시간에 양화진에 가서 이렇게 야외 수업을 하고 그곳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참 순교자의 그런 정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양화진은 어떤 곳이냐?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유명했던 우리 여기에 우리 인천을 옛날에 제물포라 했지 않습니까? 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포를 따라서 쭉 한강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만나는 첫 번째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그 옛날에 거기에 버들나무 꽃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화라고 했고 그리고 그는 진입니다. 이렇게 포에서 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배가 이렇게 가는 곳인데 1866년에 프랑스 함대가 이제 양화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조선에는 이 쇄국 정치를 했던 우리 흥선 대원군이 있었어요. 그 대원군이 쇄국 정치로 어떤 외국 배든지 불러하고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에 프랑스 배가 와가지고 그 조선 군대에 달려가셔서 9명의 신부가 순교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잠시 물러갔어요. 이거를 알았던 프랑스의 이 그 캐톨릭에서 중국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함대가 있었는데 그게 함장이 로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해서 지금 이 프랑스의 신부가 9명 순교를 당했는데 조선을 치라고 공격하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와서 이 제물포를 거쳐서 양화진까지 진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866년 여름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까지 이게 한 2개월 동안 전쟁하는 가운데서 이게 프랑스 그 함대가 결국은 물러갔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이 조선 군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모든 가톨릭 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6년 동안에 이거 참 오래죠. 6년 동안 8천 명의 캐톨릭 신자들이 여기 절두살이라는 곳 바로 양화진 옆에 하도 목을 많이 베가지고 절두 이거에서 이들의 목을 산을 이루고요. 그들의 피가 한강에 그냥 철철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어떤 종교 전쟁으로 순교사에서 이 스페인의 단두대 그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만 거기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난 곳이 바로 이 절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원이 참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60년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되고 나서 이제 세워진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우리 절두산 그 옆에 바로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형성됐습니다. 여기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여기 외국에서 우리나라 돌아가신 외국인들의 묘지가 거기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였습니다. 한 500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70~380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묘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이름도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렇게 설립돼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 월요일은 이게 저 박물관이 이게 휴관을 하는 관계로 오늘 그냥 우리 구두로만 이렇게 박물관 안에는 못 들어가고 봅니다만은 그게 묻혀있던 분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던 언드우드, 아펜젤러, 레일로스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 묘역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거 우리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글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허버트 선교사님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이 오늘까지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은 우리나라의 아리랑에 대해서 아주 또 전문가입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린 분이고, 이 허버트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보다 더 많이 조선을 사랑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또 모삼열 선교사의 묘역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꼭 한국식으로 살다가 가신 분인데, 특별히 백정들, 그 당시 인간 취급도 안 했던 백정들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모삼열 선교사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 경건 인물 소개할 때 많이 그 소개됐던 인물인데, 이분의 묘역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 서수평 이 선교사님은 본래 그 다 이 광주에 그 묘역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기념묘로 세워진 곳이고, 이래서 우리 여기 양화진에는 많은 참 선교사님 그리고 외국인들 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또 몇 가지 또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가서 우리가 오늘 조광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오늘 봄학기를 이렇게 마치는 그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야외 예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 복장도 야외 복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또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이 또 오늘 졸업하는 기념으로 오늘 그 졸업장을 수여하고, 또 이목란 선교사님 독일로 돌아가시는데 독일의 우리 선교사 파송점도 오늘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오늘 좋은 행사에 참 오늘 5월 마지막 주간 또 이렇게 맞이하고, 요번 토요일이 6월 1일입니다. 이제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날 때는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리 우스야 왕이 왜 이렇게 잘 나갔다가 교만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될 분향당에 그가 가서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정치를 이어서 잘 그래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두 왕의 지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역사의 길이길이 남는 하나님의 눈에 선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눈에 선한 우리의 선조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도 우리 양화진 묘역을 통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자 하오니, 하나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철두산도 그랬고, 또 이렇게 정말 양화진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나라 독립, 우리나라 개화, 우리나라의 또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많은 걸 공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주문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정진 장로님 오늘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귀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병술 전도사님 오늘도 내일도 귀한 모임이 있사운데 하나님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도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각순 전도사님 이렇게 남편 갈멜 기도원 운영을 하시다가 9년 전에 발병이 돼서 이렇게 딴 간암으로 이렇게 또 그저께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장례식이 전개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양화진에서 우리 야외 수업 및 또 종강 이제 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동문들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개세만의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황희세로 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황장로님 신원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국가의 중책을 맡고 계시오니 잘 감당하여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적인 질서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고, 모든 환우들을 우리 주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